예, 오늘 강의는 62장 큰 낚시 권외의 장자 393쪽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큰 포부를 가진 자는 남보다 크게 준비를 하고 크게 준비를 하는 자는 큰 성과를 이루는 것이다. 뭐 만고의 법칙이죠. 뭐. 대어와 자웅을 다투는 이 그대의 기사는 포탄에서 문장을 닦는 선비들은 열심히 읽어야 할 것이다. 역시 이제 그 문장을 좋은 문장을 짓는 것은 그 옛날 문필과 문인, 학자, 문신들의 공통된 바람이기 때문에 장자를 왜 이렇게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좋아했는가 하는 것을 좀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귀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옛날 고서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옛날 판본들이나 필사본들을 이렇게 많이 떠들어 보는데 노자보다 장자 필사본이 훨씬 더 많아요. 노자는 필사하기도 쉽습니다. 뭐 한나절만 필사를 하면 뭐 오천자 필사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옛날 선배들 다 글을 잘 쓰시니까. 근데 장자 필사하려면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10만자라고 말을 하는데 5천자를 하루 필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10만자면 20일을 필사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노력을 해야 장자 겨우 본문만 필사할 수 있을 정도이고 또 거기다 주석까지 필사를 하기로 말하면 내 생각인데 아마 6개월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 일인데도 장자 필사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장자 그 인쇄본도 몇 차례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간행이 됐어요. 그걸 보면 의외로 노자보다 장자가 조선시대에 많이 환영을 받았고 널리 읽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래서 섭외 강의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왜 조선시대 선비들이 장자를 좋아했을까? 이 필사본이 많이 유행했다는 것, 장자 판본이 더 많다는 것은 장자가 유행을 했고 장자가 선호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건 틀림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저 국가에서 선전을 해야 될 무슨 그런 선전물 같은 것이라면 뭐 싫어하든 좋든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공적인 필요에 의해서 간행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필사를 한 것은 각자 개인들이 필요해서 필사를 한 것이거든요. 장자는 사상적으로 사실 조선시대에 용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물론 장자의 사상을 좋아해서 공부를 한 사람도 또 많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장자의 문체를 배우고 싶었던 거죠. 또 사상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내용을 구성할 때 이렇게 참고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문필을 위한 그런 공부 교재 의 성격이 저는 상당히 강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은연 중에 이제 장자 사상과 이제 많이 또 만나게 되겠죠. 결국은 제가 볼 때 노자 사상은 심오하다고 한다면 장자 사상은 웅장하고 또 장자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투명하다고 할까? 강직하다고 할까? 하는 점이 있습니다. 노자는 유연하고도 노회하죠, 글이. 그래서 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오한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층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아주 그 경구와 짧은 글이지만, 그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그런 글들을 썼다면, 장자는 필체가 웅원하지만, 웅원하면서도 또 투명하다는 거죠. 이게 저는 한국 사람들,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의 기질에 아주 잘 맞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장자를 선호했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를 준비하기 위한 필요로 인해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장자도 많이 봤지만 그뿐만 아니라 장자의 사고방식 자체가 한국 사람하고 유사하다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그 연나라, 제나라, 발해만 이 지역들이 장자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와 상당히 관련이 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도 뭐 동북삼성이라고 해가지고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지역적인 유사성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자 사상을 꼭 뭐 외래 사상이나 뭐 유교 불교 도교하는 중국 사상의 차원으로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라고 하는 조금 큰 그 직경에서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이 좋아했던 그런 고전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낚시질 이야기인데요. 낚시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실감나게 그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임공자가 커다란 낚시바늘과 굵은 줄을 만들어 소 50마리를 미끼로 해서 이게 너무 황당하죠. 이게 낚시바늘, 그 커다란 낚시바늘이라는 말도 약간 이상한 말인데 낚시는 뭐 아주 작은 그 낚시를 쓰고 굵은 줄도 아니죠. 아주 가늘어야 이제 물고기들이 잘 식별을 못하고 이제 무는 건데 거기다가 미끼를 소 50마리를 썼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잘 쓰는 좀 과장된 표현이죠. 아주 과장된 표현이죠. 회계산에 앉아 동해에 낚싯대를 들이고 이게 황당한 이야기죠. 네, 회계산은 내지에 있는 큰 산인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동해에 낚싯대를 들이웠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낚싯대의 길이가 몇백 킬로 정도는 돼야 아마 동해에 닿을 것이고 네. 아주 뭐라고 할까 이거 킹콩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한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장자의 또 아주 재미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좌를 읽으면서 무척 재미있다. 코미디, 중국판 코미디의 어떤 결정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흥미롭게 읽어요. 글 자체는 어려워요. 글 자체는 어려운데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내일 아침 낚시를 했다. 그러나 1년이 되어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이것도 황당하네요. 예, 이렇게 되면 뭐 물고기를 그냥 쉬도 없이 낚아도 부족할 판인데 1년 동안을 그냥 허송세월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임공자라는 분이.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미끼를 물었다. 아, 역시 스케일이 좀 달라지려고 합니다. 이 놈이 낚싯줄을 길게 끌고 물속으로 쑥 가라앉았다가 갑자기 솟구쳐 오르며 지느러미를 한번 떨치니 산만한 파도가 일면서 바닷물이 뒤집혀지고 대어가 우는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 같아서 천리각 사람들까지 두려움에 떨었다. 대단한 또 과장의 그런 그 필력을 보여줍니다. 예. 일본 신화에는 매기가 지진을 일으킨다고 하는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매기가 지진을 일으킨다. 그리고 사실은 중국에서도 밀물과 썰물의 원인을 설명할 때 이 큰 물고기가 땅 속에 있어가지고 뭐 불고 숨을 불고 내쉬면서 이제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과 저는 이 장자의 이 귀절이 상당히 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바닷속 깊이 있는 큰 물고기가 지진도 일으키고 쓰나미도 일으키고 밀물과 썰물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밀물과 썰물의 원인은 사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서양 학문이 들어오기 전에 서학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밀물과 썰물의 원인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화적으로 그걸 생각을 했고 다만 달의 주기와 일치하는 현상만 현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원인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운동의 원인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아 보름하고 금음 때는 사리가 들더라. 반달이 들 때 상향과 하향 때는 조금이 들더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정도이지 이게 달의 인력이 작용해 가지고 물을 당긴다 이런 생각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큰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면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 이런 식의 이제 신화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사실 뭐 동해 바다는 바닷물이 얕아가지고 그렇게 깊은 수심이 없습니다. 아 참 이 동해 바다는 이제 우리의 서해 바다니까 예, 이게 자꾸 저도 말을 좀 운동을 하게 됩니다만은 예, 서해 바다는 깊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천년 전에는
이게 황해 바다가 아니라 내지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5천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반도와 중국의 대륙이 이 가운데에 있는 서해 바다, 즉 중국의 동해 바다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불과 5천 년입니다. 5천 년이라는 게뭐 아득한 옛날 같지만 사실은 뭐 지구의 45억 년 역사를 생각해 보면 순식간이죠. 바닷물에 잠긴 것은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 영향으로 황해가 이제 생긴 것이지 그 이전에는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동아시아라고 하는 공통의 지역적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5천 년 전이면 이게 신석기 시대거든요. 신석기 시대까지는 아마 같이 넘나들면서 같은 생활권을 형성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임나라의 공자가 이 대어를 잡아다가 갈라서 포를 만들자 절강의 동쪽과 창우의 북쪽에 사는 사람들까지 모두 이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다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물고기를 잡은 거죠. 뭐 고래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스케일이 뭐 보통 큰게 아니죠.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스케일입니다. 후세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를 놀라운 이야기라고 하며 풍설로 전했다. 작은 낚싯대에 가는 줄을 달고 조그만 개울에서 붕어나 피라미를 노리는 자는 그런 대어를 낚기 어렵다. 낚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자질구레한 말들을 꾸며서 상이나 타려는 자는 크게 도를 펼치기에는 멀다. 좋은 글을 써서 상을 타려는 자. 뭐 더더군다나 사람들에게 그 혹하는 말을 던져가지고 그걸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 뭐 사실은 뭐 대중매체를 많이 보면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이걸 뭐 요새는 상업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장자에서도 벌써 그 당시에도 이런 경향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가, 대중들의 인기를 끄는 말들을 꾸며내가지고 상을 타고 명예를 노리는 자들은 도를 펼치기에는 멀다는 거죠. 이미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가지고 도의 길로 가기에는 이미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임공자의 기풍을 들어보지도 못한 자와는 더불어 세상을 경륜하기에는 멀다. 장자 소요유 맨첫 번째 편에도 뭐 구만리 상공을 날아가는 날개의 길이가 뭐 수천리에 달한다는 그 붕의 이야기를 하면서 크고 작은 차이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그때 이제 매미와 쓰르라미들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뭐 그대만 소요를 하니까 나도 소요를 한다. 이걸 둘러싸고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벌어졌다고 했었죠. 하나는 대북만이 진정한 소요를 즐긴다, 할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매미와 쓰르라미도 가능하다. 단지 본인의 본성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매미나 쓰르라미도 소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의 그 가운데 부분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이 장은 유가사상하고 도가사상이 좀 뒤섞여 있어가지고 별로 도가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거대한 스케일, 큰 도를 추구하는 자는 자잘한 명예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아마 권외의 자신의 그런 좀 불우했던 후반부, 생애의 후반부에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았을까. 이런 데서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1세에서부터 뭡니까? 귀향을 떠나가지고, 뭐그 뒤는 뭐 그냥 59세에 작고할 때까지 아주 뭐 극전직하, 그냥 권력에서 밀려나고 귀향을 떠나고 그러다 병을 얻어서 죽는 그 과정이죠.
자, 그러다 보니 자 거기에 보면 선비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첫째는 벼슬을 구하는 선비가 있고, 둘째는 문장을 짓는 선비가 있고, 셋째는 돌을 찾는 선비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이 내 생각으로는 전통적인 지식인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한다. 벼슬을 살면 당대의 권세를 누릴 것이고 문장가가 되면 세상의 명예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산중에서 묵묵히 돌을 구하는 선비를 누가 알아주겠는가? 예. 돌을 찾느라 가장 깊은 공부를 하고 단을 짓느라 수많은 실험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실행에 옮겼던 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세 가지 종류의 선비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3장을 갑니다.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나라 원군이 밤중에 꿈을 꾸었는데 머리를 풀어 헤친 사나이가 견문으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현몽을 한 거죠. 나는 제로라는 연못에서 왔는데 청강의 사신으로 하백에 가다가 그만 고기 잡는 어부 여차에게 잡히고 말았소. 네. 제로라고 하는 큰 연못에서 원래 살던 거북입니다. 청강의 사신으로 하백에게 가다가, 아마 여기 청강은 제 생각에 양자강일 겁니다. 하백은 황하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황하의 신과 서로 사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응되는 관계는 아무래도 뭐 양자강, 장강이겠죠. 장강을 왜 청강이라고 했느냐. 사실 장강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만 황하와 비교해보면 맑은 거죠. 그래서 청강이죠. 황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중국 학생들도 그 물이 아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럼 물이 아니면 뭐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건 황토가 흘러가는 거지 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할 정도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황하를 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혼탁하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황하 주변에 또 그 황하 속에서 물고기가 또 살아요. 그 혼탁한 물 속에서도. 그걸 보면서 아, 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여러 가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장강의 사신으로 하백에게 사신을 가다가 고기 잡는 어부에게 잡혔다는 거죠. 이게 어지러운 세상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고기 잡는 어부 따위가 장강의 사신 이 거북을, 하백에게 사신 가는 이 거북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이렇게 잡혔다는 거죠. 예. 전에도 공자가 말년에 기린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절필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린이 나타난 것은 성인이 출현했다는 상서입니다. 그런데 왜 공자가 절필을 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죠. 잡힐 사람이 아니고 잡힐 때가 아닌데 나무꾼에게 잡힌 거죠. 그걸 보고 아 나의 이제 운이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절필을 했다는 그것이 이제 춘추임필이라고 하는 고사의 내용인데 비슷해요. 어부기가 잡힐 사람이 아닌데 고기 잡는 어부에게 그만 잡히고 마는 거죠. 원군이 꿈에서 깨어나 사람을 시켜서 꿈을 점치게 했더니 신구의 현몽이라고 했다. 예, 꿈을 점친다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게 저는 점의 한 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꾸고 나서 점을 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이게 길한 꿈이야? 흉한 꿈이야? 되게 알쏭달쏭한 꿈을 꾸는 경우가 생겨나죠. 또 어떤 분들은 현몽을 좀 뭐랄까 영험 있는 현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여자분들도 나이 드신 어머니 할머님들이 현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그 현몽을 받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당이 아닌데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여성들에게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원군은 이게 이제 한 나라의 왕이니까 특별히 이제 나타난 거죠. 꿈속에 어부 중에 여차라는 자가 있는가?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여차가 조정에 배활하자 원군이 물었다. 그대는 무슨 고기를 잡았는가? 소인의 거북에 그물에 흰 거북이 걸렸는데 둘레가 사방 다섯 자나 되었습니다. 거북이는 되게 뭐 갈색이거나 검은색이지 흰 거북은 아마 뭐 본 적이 없죠. 네, 백구 흰 거북입니다. 되게 이제 뭐 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돌연변이일 텐데 백사 뭐 백호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게 이제 뭐 아주 길하고 고귀한 어떤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둘레가 사방 다섯 자였다. 예, 둘레가 사방 다섯 자니까 지름은 한 2m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거북의 지름이 2m. 예. 그 거북을 헌상하라. 거북을 받자 원군은 이 거북을 죽여야 할지 살려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서 점을 치게 또 점을 치게 했어요. 이게 여기도 보면 점을 치는 이야기가 꿈에서 꿈을 꾸고 나서 점을 치고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점을 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점을 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게 점의 발달에 있어서 이 귀절은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 때나 점치는 것이 아니고 아무거나 점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이한 조짐이 있거나 도저히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 이제 점을 쳐보는 거죠. 그러자 거북을 죽여서 점을 치면 길하다라는 전개가 참 아이러니입니다. 점을 쳤더니 또 거북을 죽여서 점을 치라는 야 그러면은 뭐 길하다. 그래서 갈라낸 거북의 등껍질을 가지고 72번 점을 쳤다. 그랬더니 모두 딱 들어맞았다 라고 했네요. 예. 참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참 아이러니입니다. 꿈속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 흰 거북이 나타나가지고 호소를 했건만 이게 그러면 다시 장강에 놔두든지 황하에 놔두든지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버린 거죠. 예. 야, 이거 참 제대로 점을 친 것인지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네요. 네. 72번 점을 쳤는데 모두 딱 들어맞았다는 거죠. 네. 영험한 거북이기 때문에 모두 딱 들어맞은 거죠. 네. 거북이는 보통 장수의 상징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시기에는 장수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의 상징이라는 지혜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상징 내용이 달라요. 네. 공자가 말했다. 신군은 원군의 꿈에 나타날 수는 있었지만 어부의 그물을 피할 수는 없었다. 네. 원군의 꿈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영험한 힘은 있었지만 그러나 어부의 그물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아이러니입니다. 기린이 나무꾼의 손에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 신출귀몰할 그 전설적인 그 영수가 상서로운 동물이 나무꾼의 손에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혼란기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신구의 지혜는 72번을 점쳐서 모두 다 어긋남이 없었지만 창자를 도려내는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 이와 같으니 신구의 지혜에도 막히는 데가 있고 그 신령함도 어쩌지 못하는 바가 있구나. 네. 아이러니입니다. 자기가 잡혀 이렇게 죽음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원군의 꿈에 나타날 필요가 없었죠. 뭘 수고롭게 원군의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72번 점을 쳐가지고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영험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어찌해서 어부의 그물은 또 못 피했느냐 그 말이죠. 송나라 원군도 어떻게 보면 좀 일처리가 좀 이상했다고 한다면 거북 자체도 그렇다는 거죠. 왜 그걸 미리 피하지를 못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참 아이러니인데 말하자면 이제 운명의 아이러니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겠는가? 이것도 역시 그 권해의 그 당시 조선시대의 시대 상황과 권해가 처했던 개인적인 불우함을 생각해 본다면 왜 이런 글을 여기다 이렇게 초록해 가지고 적었는지를 대략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399쪽 맨 아랫단락을 보시면
세상에 출세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팔아서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부귀는 영원하지 못하다. 마치 물거품이나 신기루처럼 한순간의 환상과도 같은 것이니 결국은 세상에 이용만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북이 꼴이라는 것이다. 네. 앞의 39장에도 3천년 묵은 거북이가 등장했고 네. 초나라 왕이 장자를 초빙해서 가려고 하자 나는 꼬리를 끌면서 그 진흙밭에서 그냥 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왔었죠. 그리고 신선도에는 거북이가에게 함께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추한 외모, 느린 걸음걸이, 그리고 진흙벌을 기어다니는 겸손함 이런 것들이 도가적 이미지와 맞는 것이 아닌가. 도가는 이런 점에 있어서 고고한 학과 같은 그런 자태를 자랑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민중 속에 박혀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령 문감들의 흉배에는 학을 그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고합니까? 깨끗하고 키도 훌쩍 크고 거북이하고는 좀 이미지가 정반대죠. 학과 거북이의 이미지. 가령 무관 같으면 이제 표범을 그리지 않습니까? 흉배에. 이건 뭐랄까, 용맹함의 상징이죠. 아마 뭐, 네발 달림 짐승 중에서는 그 동아시아에서는 아마 범이 으뜸일 거예요. 거북이하고 또 많이 다릅니다. 느릿느릿한 거북이가 무슨 뭐, 그 범하고 싸움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토끼한테도 져가지고 쩔쩔매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주인공인데, 예. 그 도가적인 이미지가 뭐 어떻게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장자를 보면 장자 당시에 있어서의 이런 그 신선가 또는 도를 닦는 분들의 그런 그 출신 계급이나 성분을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대혁명과 같은 그런 험난한 그 시기에도 도가는 상대적으로 좀 덜 피해를 당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서민적인 요소, 민중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4장 녹봉을 거부한 열자 이야기입니다. 네, 열자 당연히 가난하게 살죠. 도를 닦는 사람들이 뭐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이런 뭐 당연한 규결이죠. 근데 녹봉을 또 거부했다는 거죠.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좀 코미디 같기도 하고. 자 보시겠습니다. 열자가 궁핍하여 굶주린 기색이 완연했다. 이거 먹지도 못한 정도네요. 가난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가난한 거냐. 굶주린 기색이 완연했어요. 빈객이 정나라에서 왔다가 재상인 자양에게 말했어요. 정나라의 그 사신이 열자의 그 나라에 왔다가 열자라는 분이 굶주린다는 말을 듣고 그 나라 재상에게 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열자는 훌륭한 인물입니다만 보안이 귀국해서 궁하게 살고 있네요. 자칫하면 당신께서 인재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고들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된 거네요. 외교 문제. 이 지금 빈객도 정나라 빈객도 사실은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요새는 이게 뭐 결례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게 나라의 경계 또는 국경의 개념이 오늘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남부 여대하고 자기들을 조금이라도 잘 보살펴주는 제후가 있다면 그 나라로 찾아가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국경선이 뭐 아주 그냥 철갑으로 뒤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느슨한 상태의 국경선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세금을 누구한테 내느냐로 정해지는 거죠. 누구한테 세금을 낼 거냐? 정나라에 세금을 낼 거냐? 제나라에 세금을 낼 거냐?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정자야만 곧 관리를 시켜 양식을 보냈다. 열자는 사자를 만나자 공경스럽게 절하고는 양식을 사양했다. 사자는 떠나가고 열자가 방에 들어오니 아내가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저는 보호를 얻은 사람의 처자가 되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굶주린 기색을 보고 재상이 양식을 보낼것만 당신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입니까? 통탄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가 처자식이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 쌀가마니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하여튼 그걸 가지고 온 사신을 되돌려 보낸 거죠. 열자가. 그러자 열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이 재상이 스스로 나를 알아준 게 아니라 남의 말을 듣고서 내게 양식을 보내주었어요. 그러니 그 재상이라는 자가 내게 죄를 주려고 할 때도 틀림없이 남의 말 듣지 않고 주지 않겠소? 이것이 내가 양식을 받지 않은 까닭이요. 뒤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양을 죽였다. 예. 열자의 예언대로 됐다는 말인데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를 느끼는 그런 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 장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뒤든지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은군자는 자발적 가난을 택했다는 거죠. 가난해도 좋다, 굶어도 좋다, 굶어 죽어도 좋다 이런 자발적 가난을 택할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도 선택권이 있는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처자식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 혼자는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처자식은 어떻게 하느냐, 선택권이 있느냐. 이건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6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준 상을 거부한 백정. 아, 이 백정도 또 대단한 또 기계를 가지고 있네요. 왕이 상을 줬는데 백정이 감히 거부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 계층이죠, 백정. 초나라 소왕이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을 쳤는데 양을 잡던 백정 열도 소왕을 따라갔다. 거기 보면 열의 이름이 말씀 설자를 썼는데 열로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설이라고 하는 음이 뭐 우리 현재는 뭐 거의 압도적으로 씁니다만은 옛날 사람들 이름으로 읽을 때는 열로 읽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뜻이 주역에서 이제 그 괴의 덕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열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설이 아니라 열입니다. 뒤에 소왕이 고국에 돌아와서 그를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데 열도 그 중에 끼게 되었다. 상을 주겠다는 연락이 오자 열이 거부하면서 말했다. 대왕께서 나라를 잃으셨을 때 저는 양 잡던 일도 잃었습니다. 그렇죠. 뭐 다 그냥 온 나라가 난리통에 그냥 빠져버렸으니 양을 잡을 일도 없죠. 대왕께서 돌아오시자 저 역시 양 잡던 일로 되돌아왔습니다. 제 본업과 장록은 이미 원상태로 회복되었는데 또 무슨 상을 주신단 말입니까? 이건 과분하다.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도리상 맞지 않는 상을 준다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왕은 명령했다. 억지로라도 주도록 하라.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왕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것이 좀 불쾌했던 것인지 억지로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열이 다시 말했어요. 대왕께서 나라를 잃었던 것에 대해 벌을 주신다면 이는 저의 죄가 아니므로 제가 받지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죄 없습니다. 난리통에 빠져서 이렇게 뭐 나라를 잃었던 것을 백정의 죄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 말이죠. 그건 뭐 나라님들이 1차적인 책임을 지셔야지 우리 같은 맨 아래에 있는 백정들이 무슨 뭐 나라를 잃고 얻고 하는데 힘을 뭐 더 하고 더 못하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대왕께서 나라를 되찾은 것도 제 공이 아닙니다. 그 상도 안 맞습니다. 네, 논리가 정해납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이 불러와라 한번 만나보자 또 했다. 아주 독특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러자 열이 말했다. 우리 초나라 법에 의하면 큰 공을 세워 중상을 받아야만 왕을 아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라를 보존할 만한 지식도 없었고 죽음으로 원수와 싸울 용기도 없었습니다. 오나라 군대가 서울로 쳐들어오자 저는 재난이 두려워 적에게서 도망쳤을 뿐 대왕을 모시려고 일부러 수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왕께서 저를 만나려고 국법을 어기고 규약을 깨뜨렸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 만나기조차 거부를 하는 거죠, 백정이. 그러자 왕은 삼아 자기에게 말했다. 양백정 열은 천한자이나 의로움에 대해 말한 것을 보면 매우 높은 식견을 지니고 있어. 그대가 짐 대신 그에게 삼경의 지위를 맡겨주시오. 공경대부할 때 그 삼경인데 삼경이다 보니까 삼공, 육공, 육경이니까 이건 이제 거의 뭐 정승의 그 지위를 주라는 말이죠. 이 초나라 왕이 너무 기분파인지 하여튼 뭐 마구 그 등급을 마구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재자는 되게 그런 거죠. 열이 말했다. 제3경의 지위는 백정의 가계보다 고귀하고 수만금의 복록은 양을 잡는 이익보다 많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록이 탐난다고 우리 주군께서 함부로 상준다는 이름이 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저 양백정 가계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끝내 상을 받지 않았다. 예. 참 뭐 반정부 인사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여튼 이분은 똑바른 도리를 얘기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유가다 도가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똑바른 도리를 얘기한 것 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는가?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당시가 이 권해 선생이 이 글을 쓰시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입니다. 예. 이 초나라 왕이 지금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자호란 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이 항복을 한 시기죠. 그런 정말 그 치욕스러운 난리를 끝나고 났더니 나라에서 어떻게 해줬느냐? 아마 논공행상 하느라고 혈안이 되었을 거예요. 누가 1등 공신이냐? 누가 그 뭐 왕을 호종해가지고 가장 공을 세웠느냐. 뭐, 그거 가지고 또 뭐, 녹봉을 높이고, 뭐, 단사 절권을 내리고, 뭐, 자기들끼리 아마 굉장했을 거예요. 그걸 아마 이 권해 선생이, 그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초나라 왕이 나라를 빼앗긴 치욕을 당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되찾고 나니까 이제 뭐 상의 잔치를 벌려주고 있는 거죠. 예. 도대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잘났느냐를 따지고 있는 또는 왕도 기분에 의해가지고 예. 그냥 뭐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주는 거죠. 양백정은 그저 양 잡아가면서 살던 대로 살게 해주면 만족한다 그 말이죠. 예.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하여튼 요 장은 뭐 유가다 도가다 뭐 이걸 뭐 나눌 필요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그야말로 기본적인 상식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